국내 컨테이너 선사인 천경해운의 신용등급이 BB를 유지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그네 컨테이너 시장 내 오랜 사업 경험, 다소 저조한 영업 수익성 등을 평가 근거로 들었습니다. 올해로 설립 54주년을 맞는 이 선사는 부산, 고베,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한일 항로에 주력해왔습니다. 이후 한중항로, 한중일 3국간 항로, 한러 항로에 이어 2010년에 동남아 항로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207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국내 19위 규모 해운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일 항로에서 40%, 동남아 항로에서 35%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543%입니다. 2007년 말까지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다 2008년 이후 선대 투자를 늘리면서 차입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신평사는 영업 환경 및 선대 구성, 차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등급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천경해운은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노선 주 2항차 강화, 캄보디아 시장 진출 등 동남아 항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